여분, 이거 혹시 드셔보셨어요? 그 휘어에서 나오는 그 순수 그 시리즈 중에 그 아침 사과라는 그막그 주스가 있어, 음료가 있더라고요. 제가 산건 아니고 왠지 동생이 산것 같은데, 이게 그쵸? 처음 보죠. 그 여러분들 2% 부족할 때 있잖아요, 그 음료. 그러니까 그 음료는 조금 약간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좀 신맛? 아니 과일 맛이 조금 더그뭐 그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좀 음료였잖아요, 2%는. 근데 이거는 저칼로리예요. 그 18킬로칼로리? 그래서, 네. 그러니까 100ml당 그 18킬로칼로리? 그래서 450ml 있는 음료인데 2%보단 좀 약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거 제가 몇 모금 마셨다가, 네. 아, 이게 하트로 표시돼가지고 그거 모르겠어요. 어뭐 이것도 뭐 사과 농축 과즙. 하여간 이게 되게 저칼로리인 것 같아요. 그렇고. 이게, 글쎄요, 코카콜라에서 언제 이런 걸 만들었지? 코카콜라에서 이거를 괜히 만든 것 같아서. 아, 네, 다시 입장했네요. 네. 이게, 그, 코카콜라에서 만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코카콜라에서 만들었는데, 이게 사과 과즙 맛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요. 그러니까 좀그 사과 과즙 맛이 강하지를 않아요. 이게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2%보다 조금 약한 것 같아요. 농도가 조금 약하고요. 네. 어쨌든. 그래서 맛은 나쁘진 않아요. 나쁘진 않은데 솔직히 그 2%도 그렇지만요. 사과 주스랑 비교를 하면 아니요. 이거 제가 안 사봐서 가격은 모르겠어요. 그 사과 주스랑 비교를 하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약해요. 그러니까 일반 과일 주스에 비하면 조금 약해요.